皆さん、こんにちは。오늘은 조금 가볍지 않은 주제로 이야기를 잠시만 해보려고 했어요. 글쎄, 이것도 저의 또 다른 능력이겠죠?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에 처음 근무를 했는데요. 대학교 졸업을 85년도 이제 2월에 졸업하잖아요. 그리고 3월에 취업을 금방 했어. 여기 가까운 지금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 이렇게 이름이 길어졌지만 예전엔 명성여고로 돼 있었거든요. 거기 1년 있고 산업체 특별학급이라는 곳인데 야간에 수업을 짧게 하면서 이제 낮에는 공장, 이제 시티즌 시계 같은 큰 공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큰 대형 버스에 이제 한꺼번에 타고 와. 그래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시간 강사로 들어갔는데 다른 데보다 월급을 두 배로 줬어. 나라에서 지원이었나 봐. 선생님들도 되게 얌전하고 그렇게 1년 있었는데 생전 보지 못한 참혹한 현실을 봤어. 산업체 특별학급이 뭐냐면 공장 다니는 아이들을 이제 거기 그것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겠지. 저녁에 공부를 시키는데 대신 저녁밥을 안 먹여. 그러니까 굶고 학교를 갈래? 아니면은 저녁을 먹 기숙사 있는 애들이었겠지? 자세한 건 모르겠어. 나는 그때 나이가 정말 어렸기 때문에 24살이었기 때문에 27살 학생이 있어도 좀 무섭더라고. 근데 아, 오늘은 이상하게 다리가 아프네? 그럼 27살짜리가 저 뒤에서 다 여자니까 의자를 싹 가져와. 그래서 선생님 앉으세요. 그리고 1년을 있다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야간에 다니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주간으로 옮기면서 이제 옮기게 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자기들을 버렸대. 그래서 내 버린 거 아니다. 내 힘보다 더큰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딴 데로 갔어. 그 아이들은 아직도 그 눈망울을 잊을 수 없고, 너무 추운 겨울에 얇은 옷을 입어서 우리 집에 여자 형제들이 많거든요. 삐뚤어진 것 같아. 그래서 내 옷을 막 뭐라 그래서 벗어서 주고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에 간 학교는 H 여고라고 이제 뺑뺑이 안가못 가는 애들 이제 전 서울에서 이제 애들을 스쿨버스 태워서 오는데 그때는 내가 애들을 안 낳아봤고 결혼 전이니까 아이들의 수준을 이제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나도 그때 체벌을 좀 많이 했고 애들이 굉장히 어떤 수준이냐면 이제 수학의 공식 XY 함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등호가 있으면 이항을 하면 이제 바뀐 부호가 바뀌 그런 거 몰라 전혀 모르고 반은 멍하고 있는 애들이고 반은 이제 조직이야 조직 쉽게 말해서 일체 뭐 가출은 늘 있는 일이고 이제 총괄 선생님들은 이제 이태원 가서 애들 잡아오고 뭐 정말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데 가서 또 잡아오고 막 청량리 이런 유학 이런 데 잡아오고 막 광주 가서 잡아오고 전주 가서 그런 거 애들을 잡아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결혼 전엔 있으니까 그런 일은 안 시키고요. 그냥 듣기만 했어. 거기서 2년 있었고 끝에 임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퇴직을 했거든요. 정규사 퇴직을 한번 하니까 다시 뭐 그렇게 정규사로 들어갈 수 있는 물론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일을 잡았겠지만 계속 남편 따라서 일본으로 지방으로 이렇게 일 때문에 이동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도 두 번째 아이도 나왔었고 뭐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일을 다시 잡았는데 친구 추천으로 Y 여상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 어딘지 이제 아실 거야. 들어갔는데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여상 나온 친구들조차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2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하게 됐죠. 거기서 벌이가 생기는 바람에. 근데 거기 가서도 또 희한한 걸 봤어. 강남 송파 이런 아래 지역에서 가장 좋은 상고인데 애들이 머리는 있어. 근데 이제 공부하는 가닥을 놓치는 애들인데 애들이 조금 포악하다고 할까? 난폭하다고 할까? 그런 애들이었는데 나는 30대 후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나름 얕잡아보지 않았는데 얕보인 초임 영어 선생 같은 사람은 교실에 들어가서 울더라고.
애들이 선생님을 놀려가지고 울리는 거야. 재미있는 거지, 애들은 이제 신나가지고. 근데 나는 그 반에 들어가서 이제 딱 봐가지고 짱 먹는 아이를 불러내서 아, 이쁘다고 칭찬하고 차도 좀 태워주고. 그러면 그 반 수업은 아주 하기 수월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 학교로 갔냐면 저쪽에 노원역에 있는 또 아이영월 갔네. 그 학교는 내가 가자마자 시간 강사는 이제 처음에 사표를 쓰고 1년 계약 기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끝날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러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야. 일찍 끝나. 나는 내 수업만 몰아서 하고 오면 돼. 근데 학교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삭발을 했네, 세 명이. 그러고 막 천막을 딱 교장실 앞에 치는 거야. 애들 울고 짜고 난리가 났어. 근데 시간 강사는 그런데 개입할 필요도 없고 학교 안에서,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아이가 하나 있는데 O라는 여학생이야. O라는 여학생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 어느 쪽으로 아팠냐면 걔는 많이 돌았어. 선생님들 말로 하자면 이제 걔는 많이 돌았어. 못 고쳐. 걔네 엄마가 자기 딸이 돈 거를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정신의학과 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애가 눈이 풀렸구나. 양호실에 누워있으니까 눈이 풀렸구나. 선생님, 근데 내가 결과가 안 돼가지고 좀 이뻐했어요.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한 달씩 입원을 했다 나오면서도 전교 몇 등을 하더라고. 그래서 장학금을 타면 나한테 화장품을 10만 원씩 사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또 고마워. 따갑고 미안하고 이쁘고 그랬지. 그래서 한참 봤는데 공부 잘해가지고 이대도 다 그랬어요. 근데 그쪽 장애는 완치가 없어. 완치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울증이 한번 굉장히 발병한 사람들은 이제 좋아져. 병원에 있다 나온다? 그럼 좋아져. 그러다 다시 나빠져. 그럼 또 병원에 가. 좋아져. 나빠져. 좋아져. 이러는데 자살하지 않도록 주위 가족들이 좀 많이 돌봐야 되고요. 그런 정신장애 질병들이 보통 청소년기에 발병한다고 돼 있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빨리 가려내고 사람 상대 많이 했으니까 교회에서도 상당히 맡기 힘든 아이들을 신입부 교사가 딱 보고 선생님 맡아줄 아이가 왔어요. 이래가지고 걔네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너무 힘이 들고 정말 고3 때 그런 애들이 우울장애가 오면요 아주 누구를 하나 잡아. 근데 엄마 아버지들이 굉장히 또 우수한 분들이라서 자기 딸의 장애를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어떤 사람 방치하고 어떤 사람 케어한다 그러고 학력, 그 입시 그냥 좋은 데 가라고만 애들을 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내 근처에 몇 명 있었는데 전화를 해 저녁에. 선생님 저 죽으려고 약 먹었는데요. 너무 어지럽고 졸리고요. 선생님 생각이 나서 걸었어요. 이런다? 그럼 전화 받아가지고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주위에 누구 있니? 집에 누구 있니? 물 좀 먹어봐라. 일어나야 돼. 그래도 죽으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막 이런 전화를 한 적도 있고. 엄마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뭐 일이 생겨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뛸 거라는 거야. 그런 애들은 절대 죽진 않아요. 전화를 받아. 그래서 계약 이제 30분 동안 했네. 재밌었던 얘기 신나는 얘기를 막 해줘. 그럼 걔가 얼렁얼렁 기분이 풀어져. 그래서 30-40분 전화하다가 선생님 옥상에 안 갈 거예요. 내일 선생님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도 돼요? 또 이러다 근데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먹이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너무 찾아오니까 집으로 오라 그래서 선생님 저 일주일 굶었어요. 이런 애들을 그냥 우리 집 먹는 대로 된장찌개에서 반찬에서 먹여. 생선도 한 마리 굽고. 그럼 애가 밥을 뚝딱 먹고 이러더라고. 그렇게 애들을 몇 명 살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교직을 그만두고 지금 성인 프로그램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아픈 사람들을 좀 보죠. 그렇지만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그게 다 얼른 치유가 돼. 어른들은 치유가 어려워. 그리고 내 손, 내 감당, 내 몫이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와. 그럼 내가 살살 달래지. 달래서 그림 가르쳐주고 미술도 미술 치료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을 좀 케어해야 되겠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한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1월 중순까지 교회 가고 말까지 갔나? 그 다음에 교회를 가지 못해서 지금 3개월 정도 쉬고 있는데 다시 교회 가면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 신자들만 들으세요. 저 여자 기독 요새는 인터넷상에서 기독교라고 너무 욕을 해가지고 아픈 아이들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됐으니까 내 마음도 괜찮아졌고
나도 나라고 왜 맨날 행복하겠어요. 나도 힘든 일 있지. 그래서 좀 주일학교도 좀 쉬었었고 그랬거든요. 다시 갔는데 다시 내년부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등부로 다시 가서 재수생부나 고등부 다시 써내고 다시 가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차근차근히 해야 되겠어. 그러면 또 꼭대기에 계신 분이 나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나의 위협도 키워주시고 그럴 것 같아. 하도 놀다 보니까 좋은 깨달음도 오네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지금 다 같이 힘든 시대래요. 그러니까 우리 얼른 깨어나게 일어나 봅시다. 이 옷이 난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 그 찢어진 거지 컨셉의 옷이 어울리니 다 찢어졌네. 여하튼 라지 사이즈가 찼더니 너무 편해. 여러분 행복하게 좋은 기 받으러 재수업 오시고요. 우리 편안한 날 얼른 돼서 다시 보기로 합시다. 대화 봤다. 자네 안녕.